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리기사로 속인 뒤 여성을 폭행하고 차량 탈취까지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단 결근 후 일을 그만둔 직원의 행동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한 직원이 급여 문제로 앙심을 품었고 지인들을 시켜 리뷰 테러에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40대 부부가 맹견인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손님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 주인과 신랑이 하던 대리기사를 문 건데 경찰은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에 축구 본 사람 손! 아, 역시 정말 현명한 네 분. 아, 저도 안 봤어요. 역시 그렇게 됐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제보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부산 명품업계 큰손 행세하면서 지인들에게 무려 150억 원대 사기를 쳤던 사기꾼 강모. 이거 기억나시죠? 3억 원짜리 명품백. 어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1심 선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이 강모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받았답니다. 자, 선고 직후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사건 반장 덕분에 중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면서 현장에서 사만 만세를 외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보다 중요한 건 하루빨리 피해 회복이 되는 거겠죠?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 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고생했다고 격려 부탁합니다 하신 문은정님, 사랑하는 우리 아빠 박형규 씨 어깨 수술 잘 받으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신 박여진님, 전주 고량동 사는 오빠 김한철 씨 항상 고마워 생일 축하해 하신 김순임님, 자 서울 녹번동 정귀수 동장님, 명절이라고 정직원도 아닌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신 최영애님, 아 사랑하는 막내 삼촌 이재봉님이 어제 별세했다고 해요. 미국 사느라 제가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사반 통해서라도 추모합니다 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이하일님. 자 택시기사 김요한님, 파주의 오현아님, 이태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육박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믿고 보내줬더니 먹튀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먹튀로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죠. 자, 식당에 홀로 온 남성 음식 나오자마자요. 시원한 사이다와 함께 아우 한 잔 쭉 들이키고 예 본격적으로 냠냠쩝쩝 예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다 먹고 일어나서 사장님한테 갑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카드를 깜빡했네. 어? 잠깐 갔다 와도 되죠? 어, 여기 그러시죠? 하자. 제 번호가 말이죠. 010111에 아, 하면서 막 연락처까지 호기롭게 저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저렇게 다 얘기해주고 나갔어. 어, 자, 그렇게 저 나간 저놈은 지금 이 시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자, 휴대폰이라도 받아두셨어야 하는데, 자, 이렇게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주는 자, 열린 사회의 적들입니다. 그러게요. 휴대폰을 받아두셨는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원에 있는 한 식당이라고 하고 지난 2일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인데 뭘 시켰는지 2만 5천 원어치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는 카드를 놓고 왔다라고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제보해주신 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예. 이 CCTV를 보니까 근처에 있는 곳에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고요. 저는 별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게 여기는 안 잡혔는데 CCTV를 또 되감아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틈에 또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하나 더 꺼내서 드셨답니다. 이 아이고. 젊은 남성. 네. 제가 저 블러를 치지 않은 저 원본 사진 영상을 봤는데요. 얼마나 그냥 먹튀를 많이 했을까. 그냥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근무 중 부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과감하게 노출하는 저 여성,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의 후원에 화답하듯 한참 동안 저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번에는 학교 건물 안에서 이른바 법방을 하는 BJ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자 계산대에 있다는 거는 글쎄요, 직원일까요? 직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송출된 영상인데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이 모자로 마스크 또 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청자가 후원을 하면 그 하다 마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아이고. 그런 영상들을 반복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집이 아니에요. 아마 본인이 근무하는 걸로 보이는 편의점에서 저 계산대 안에서 저런 행동을 이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근무하는 중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범죄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개되는 장소에 되고 또 업무방해죄 같은 게 되려고 하면 업무가 방해가 돼야 되는데 뭐 속임수를 써가지고 근무 태만 같은 정도고 범죄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무 태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게 사장의 임시 휴무입니다. 어느 돈가스 집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의 안내문이 떡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죠. 자 돈가스 가게에 붙은 임시 휴무 안내. 자. 휴가라도 가시나 싶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 베트남 간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데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 두 인간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야겠어서 베트남 좀 다녀오겠습니다. 두둥. 자, 세상에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이 돈가스 가게 사장님, 여자 사장님, 남편이 베트남 출장 간다고 갔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내가 직접 응징하러 가게 문 닫고 베트남을 간다. 네, 저 글을 읽으니까 막 마음에서 응원이 샘솟거든요. 꼭 찾아내서 응징하고 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쓴 것도 참 신선하기는 하고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썼겠느냐. 베트남을 다녀오는데 뭔가 센스 있게 재치 있게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글쎄요, 저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네. 두 분 변호사님 느낌이 확 그 글체에서 분노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살기가 느껴지죠. 아작 이런 얘기를 쓰기 쉽지 않거든요. 아작.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실제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아, 저도 그래요. 저 단어 자체에서 저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아, 저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네, 지금. 그 저 도를 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예. 목숨은 살려주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외부인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평화로운 저녁에 웬 불청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곤드레 만드레. 저 남성 이제 들어옵니다. 문도 못 열고 비틀비틀 겨우 밀고 들어왔어요. 자폭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연신 호랑나비 춤을 쿵쿵 여기저기 부딪히더니 어디론가 지금 아 계속 부딪히는데 아이고 그냥 또 들이 자 어디론가 바구니 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뚫어져라 응시를 하더니 아 진짜 야 박상희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남보다 더 좋은 놈 만나서 진짜 잘사 자 뭐 그런 헛소리 하더니 또 저렇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디론가 갑니다. 자 그리고요 아 어디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인간 지금 어딜 들어와서 저 난장을 펴고 있는 겁니까? 아 저기가 고시원입니다. 저게 어제인 지난 6일이고요.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저게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들어와서는 복도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세탁실 바구니에 구토를 하고 저렇게 도주를 한 겁니다. 이 제보자는 저 고시원의 운영자였습니다. 입주민 연락받고 CCTV를 확인해봤는데 이 고시원 입주자가 아니라 외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의하면 이 건물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아래층에는 주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화장실을 찾다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겠냐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국 제보자가 저 세탁실을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이 그래도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별별 사건 많이 봤지만 우리한테 이런 일까지 일어날지는 몰랐다. 와서 사과라도 좀 하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세상에 바깥에다 내 바깥에 막 무슨 담벼락 밑에 저짓을 해도 막 화가 나는데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저짓을 했으니. 그쵸, 뭐 이거 뭐 그 이제 구토죠. 구토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해도 되잖아요. 화장실 또 있을 거예요. 실내니까. 하필이면 저까지 올라와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세탁실에 들어가서 세탁통에 저렇게 한다. 하, 참 이게 뭐 범죄로 뭐 지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재물손괴죄 될 여지도 있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저걸 뭐 일부러 했냐 일부러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한다면 법적으로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저거 좀 청소비 대라 한다든지 하면 가능은 한데 아마도 이 고시원에서는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별별 민폐 이웃입니다. 우리 사방가족께서 민폐 이웃들이 있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아파트 엘베에 붙은 공지문입니다. 아침에 홍삼 드시고 엘베에다가 버리시는 분 진짜 이러지 마라. 응? 그리고 이것 떼는 사람이 범인 하고서 그 자 증거물을 저렇게 이것 떼는 사람이 범인 해놓고 그 버려졌던 홍삼 그 껍데기 그걸 붙여놨는데 세상에 그러든지 말든지 비웃기라도 하든 오늘 바닥에도 저걸 저렇게 버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버려진 의자에 웬 종이 한 장이 붙어있어요. 의자 바꿔 가신 분 철제 의자 내놨는데 네가 원목 의자로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이거 회수가 안 됐잖아. 그렇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의자는 지가 갖고 가고 지네 집에서 버릴 의자를 싹 바꿔치기를 그래서 저렇게 안 가져가고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가보죠. 진짜 인간적으로 쓰레기를 엘베에다 버리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 저게 최근에 경기 부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인데 그 누군가가 아침에 그 다 먹은 홍삼 포장지를 엘리베이터에 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상습이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홍삼 봉투 투기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중에 혹시 이 제품 먹는 사람 있는지 잘 봐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게시물 떼는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그 홍삼 봉지까지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며칠 전에 경고문 붙였는데도요. 보란 듯이 엘리베이터에 또 버렸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야, 이거 사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보자분에 따르면 며칠 전에 이웃집이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사 가다 보면 이런저런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다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 붙여서 수거를 해가도록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제 의자였답니다. 그래서 철제 의자도 이 신고서 내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철제 의자는 가져가고 뭐 버린 거 가져간 것까지는 그래요 양보를 해서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쓰던 나무 의자를 거기다 가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수거하기로 한 물건이 아니니까 안 가져가서 저렇게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 나무 의자 그거 또 스티커 붙여서 저분이 또 그냥 버려야 됩니다. 저거 차,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명절에 남편이 출장 간다면 자 사방가족께서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 남편이 설 연휴를 끼고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혼자서라도 오라는 시가 탓에 좀 곤란하다는 며느리 사연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30대 후반 부부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2월 말에야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 사연자는 남편 없으니까 당연히 설에는 시가 안 가고 그냥 간단히 인사만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에 올 거지? 제사 드려야 하잖니?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련님도 곧 생일이라서 그 조만간 설 외에 또 따로 날을 잡아서 가족끼리 식사할 거라고 그때도 꼭 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굳이 혼자서 그 지방에 있는 시가에 두 번이나 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사연자가 한국에 없다면 친정 행사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굳이 남편 안 부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편 없는 시가 설 꼭 가야 할까요? 하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지훈 씨도 없이 시가에 저 혼자 달랑 내려가는 거
정말 너무 다 불편해요. 부담도 되고요. 제가 아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가 행사에 저만 덩그러니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지훈 씨 오면 그때 저희 꼭 같이 내려갈게요. 네? 어머님. 네? 네? 동그라미. 아, 양 변호사님 좋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어유 그랬죠? 부담됐죠? 그래 그래라고 할 줄 알았니 너? 어머머머 얘 완전 웃기고 앉았어. 얘 아가야 너 우리 집안 사람이야? 바깥 사람? 세상에 아무리 요즘에 MZ니 뭐니 해도 어머니 우리 지훈 씨가 없어서 불편해. 어쩌고 이딴 소리가 너 나오니 진짜? 어? 아유 요즘 애들 진짜 야 너 빨리 내려와 X. 자 우리 교수님부터. 교수님부터. 예. 아, 네, 저도 막 X는 아닙니다. 사실 이 고민하신 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럴 때는 좀 아가야 그냥 집에서 쉬고 나중에 뭐 외식이나 한번 도련님 생일 때 한번 와라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집 매 식구로 본인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남편이 해외에 갔어도 시어른은 시어른이신 거라서 일단 하루 정도라도 들리셔서 전 인사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여기서 아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 진짜? 난 못해요. 아 진짜? 아우 옛날 사람. 마세요, 자, 이럴 순 없지. 우리 박 변호사님. 안 가면 좋겠는데 안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족이 된 거는 맞잖아요. 이런 독특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없고 신랑이 딱 혼자 있는데 이 처가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박서방 혼자 와. 예, 되게 불편하겠죠. 장모님하고 둘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애초 그런 말씀을 하실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거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했을 때 또 그게 가능할지, 뭐 결혼했을 때 가족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뭐 안 부르면 좋은데 그 부르는 상황에서 번복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아, 만약에 듭니다. 불렀는데 응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저도 그럼 전쟁이다.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자, 계속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고 계시는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두 분이 조선시대에서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당황스럽고 놀라운데요. 특히 박준 변호사는 법조인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호주제는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시댁이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 떼보시면요. 좋아요. 뭐 저희 집에서 보셔도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법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각자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옵니다. 아니 누구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는 진짜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보면 다른 걸 떠나서 지방이시잖아요. 수도권이고. 그러면 이 결혼하신 아내분 혼자 남의 집에 숙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강요를 하죠? 저는 이거 강요하게 되면요 남편 돌아와도 이제 시댁 못 갑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가족 친족이라 할게요. 친족으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차피 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강요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좀 달라지는데, 어쩌면 권유 같은 생각이 거절하냐 받아들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절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거절했을 때 그 더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박 변호사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실은 그 배우자인 남편의 집인 거고요. 남편이 남편의 집에 가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아내가 배우자로서 남편이를 도와주는 관념이에요. 근데 남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예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시댁 식구랑 완전 남남이라는. 그게 왜 시댁이랑 남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따르면. 아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참고할 만한 사례이긴 한데, 만약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재혼을 안 하면 모를까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시댁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니, 의무는 없어도 가족으로 하기로 아니, 했잖아요. 지금 지방에 혼자 가가지고 지금 시댁에 지금 남의 다른 집에 가서 뭘 나눠주게요. 아유 재밌어. 계속하세요. 아, 너무 재밌어. 뭐 많아도 두 시간이면 가니까. 아유 대구는 빨리 가죠. 지방 그렇게 못 가는 데도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띠게 싸울 줄이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플라워님 아프다고 하세요. 나금화님 남편 출장 갔으니까 아내도 친정으로 출장 가세요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수련님은요.
저도 남편 해외 출장 갔을 때 명절에 시댁 갔어요 하셨고요. 제리메이님, 그런데 혼자 오는 며느리 맞이하는 것도 불편할 듯한데요 하셨습니다. 또 신명숙님, 두 분 싸우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 연기입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 화성시 제부도를 다녀오셨다는 신상훈님, 신상훈님 보고 계신가요? 이 갈매기들 헐헐 날아다니기에 들고 있던 과자를 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순간 장난기 발동. 아, 이걸 내가 입에 물고 있어도 저 녀석들이 가져갈까? 자, 보시죠. 예. 아, 뭐 한 마리. 오, 자, 보셨습니까? 자, 자. 우와. 과자를 팍 해서 깃발로 눈을 팍 뚫고 갔어요. 예. 야, 그걸 또 그냥 팍 낚아채고 이 발로 그냥 눈을 콕 찌르고 갔습니다. 예, 아주 위험해 보여요.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욕심 많은 편. 내 건강, 가족 건강 다 포기 못해. 이게 바로 요즘 면역. 면역, 가족이 함께 쌓는 시대. 요즘 면역, 이뮨베라.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대리기사로 속인 뒤 여성을 폭행하고 차량 탈취까지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의 범행을 들여다봅니다. 자, 한밤중 주택가에서 꺄악 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시작된 사건이네요. 네,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쯤이었고요.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였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차주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장면이 이 근처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당시 상황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인데요. 한 여성이 주택가에 차를 세워두고 근처에서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남성이 차량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 위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여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요. 뭔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대화를 마친 여성은 다시 돌아가는 듯한데 이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더니 순식간에 저렇게 다가가서요. 갑자기 다리를 걷어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이 남성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참 이게. 자,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후에 여성이 다시 이렇게 등을 보이면서 돌아갔죠. 그런데 그 여성을 쫓아가서 저짓을 한 겁니다. 저 남성, 저 남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대리입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자, 여성이 지금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전화를 하러 갔던 거고요. 자,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는 거죠, 당연히. 다가가서 뭐냐고 하니까 저 대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리를 부른 적이 없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아, 대리기사가 착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뒤돌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잠시 후에 뒤쫓아와가지고 차키 내놓으라 하면서 폭행을 행사했는데 그 폭행이 다리 걸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1분 정도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계속 가격을 했다고 하고요. 여성이 차키를 주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남성은 도망을 갔다고 하고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여성이 상당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처음에 1차 범행은 그 피해자가 차에 앉아있는데 네. 차에서 뭐 다른 뭐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조수석에 앉아있었죠. 근데 피해자가 운전석을 타가지고 뭐 차키나 가방을 내놔라 하면서 거부하니까 이제 폭행한 거죠. 저희들이 1차 범행지에서 범행 인상 차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신고가 또 떨어진 거예요. 저희 그쪽 현장에 가보니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신고를 한 거죠. 자, 들어보세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차키 내놔 그리고 이어진 무차별 폭행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차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남성이 다가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면서 가방이라든가 물건을 대놔라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폭행 수법도 비슷하고
경찰이 파악한 임상 차기랑도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영상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남성이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물건을 2차 범행 때도 가지고 있는 게 잡혔다라는 것도 한 손에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슨 박스 같은 걸로 예. 보여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범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왜 하필이면 두 사람 다 여성 운전자였을까?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예. 자, 불과 10분 사이에 두 차례나 저짓을 한 겁니다. 빨리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CCTV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CCTV를 보니까 택시를 탑승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현금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린 곳을 이렇게 계속 다 참문을 하면서 한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고시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어디론가 이미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행히 이제 휴대전화 위치가 추적이 돼서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안산시 대부도 방향으로 도주를 한 것 같다. 근데 경찰이 생각했을 때 아 여기는 차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 번 차를 이제 훔치려고 했던 걸 봐서 이 사람이 차는 없는 것 같다. 아. 그렇다면 렌터카를 이용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렌터카부터 샅샅이 경찰은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얘기 다시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안산 쪽에 이제 뜬 거죠. 대부도에. 아. 이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네. 전부 다 펜션이 네.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리 시작을 못 하고 일단 핸드폰이 약간 움직였어요. 지지국이. 그래서 아, 이동했구나 하는 순간에 그 저희가 파악한 렌트카 중에 한 대가 비었어. 그래서 그 차가 이동 경로를 제가 추적한 거죠. 아, 이제 잡아야죠, 빨리 그럼. 맞습니다. 일단 대부도 펜션 밀집 지역으로 처음에는 갔던 것 같은데 여기 차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대로 특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렌트카 중심으로 위치를 다 파악해놨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차량이 범인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주차돼 있다가 빠진 차량 그거겠다 싶어가지고 한 대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남성의 위치가 이 경기도 화성시로 바뀌었는데 수색하고 다니니까 눈치를 챈 건지 이 와중에 또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이 결국 경찰이 화성시 쪽을 뒤를 쫓으면서 훑기 시작하는데요. 어두운 도로에서 수상한 렌트카 한 대를 발견을 합니다. 갓길에서 전조등을 다 끄고 운전차가 없는 척하고서 숨어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요. 이 남성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시 맞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본인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산 그리고 또 화성까지 이동했다가 범행 이후 24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너 왜 그랬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네, 경찰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면요. 한쪽 발로 그 서 있는 여성의 하체 부분을 이렇게 딱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게 자기 몸을 완전히 제어를 하고 있어요. 저게 술 마신 사람의 몸 동작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걸음걸이도 멀쩡하고 딱 오른쪽 다리로 이 아랫부분을 딱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거 저는 저 사람이 그냥 술을 마신 상태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솔직히. 자, 제가 이 교수님한테 이 여성 운전자들을 이 노린 범행들 뭐 옛날부터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술을 마셔서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정말 신기하죠. 술에 취해서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해롱되던 인간이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여성 운전자만 골라서 저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죠. 술에 취한다고 저게 기억이 안 날 문제인가요? 사람을 저렇게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게 해놓고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만한 힘이 좀 없을 법한 여성 운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금품을 뺏고 협박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저 피해자분들은 정말 앞으로 너무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아마 예상도 못한 곳에서 공격을 당했고 뭐 금품을 이제 강취당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강도 상해죄의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술 얘기는 뭐 먹혀들지도 않을 것 같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범죄라고 봐서 막 중한 처벌 받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들한테 좀 앞으로 좀 그런 것 심리치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차 중에도 문을 좀 잠궈두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첫 자영업을 시작한 30대 여성. 정말 잘 해내겠다는 일념하에 주말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믿었던 직원은 당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하고 얼마 뒤에는 배달앱에서 별점 테러까지 당한 건데요. 그런데 여성, 이 모든 일의 배후로 자신이 잘 아는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탕후루집을 운영하는 사방 가족께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야,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네, 일단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지난해 처음으로 이 대구에서 탕후루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지난해 12월에 3일간 휴가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뭐 일단 알겠다고 했고요. 복귀할 날이 됐는데 그 전날 밤 자정쯤에 몸이 아파서 그렇다, 하루만 더 쉬어도 되냐, 뭐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제보자도 몸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프다는데 어쩌나 싶어가지고 알겠다, 이렇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아침 6시 반에요, 직원이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카톡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출근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사 통보를 한 거였고요. 제보자가 당황해서 급하게 전화를 막 걸어봤는데요. 이미 제보자 연락처는 다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사람 구할 시간은 줘야지. 당일 퇴사 통보 이러면 사장님이 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제보자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른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이 직원한테 뭔가 한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 문자 한 통이 왔다라고 하고, 12월 21일인데 작년 이 퇴사 이유에 따라서는 다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남자 친구하고 헤어져서 부산에 왔어. 근데요? 책임감 죄송하다. 그만둘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싸우고 힘들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월급은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마 제보자도 이 직원 메시지를 차단했고요. 다음에 또다시 급여를 달라고 하니까 본인 행동 때문에 계좌 입금이 힘드니까 받으려면 직접 오라라고 했고요. 또 언제 올 수 있냐 하니까 직접 안 오고 결국은 가게에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라고 그만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도대체? 어? 사장님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사장님, 이 제보자, 그리고 직원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급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그날 제보자, 사장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별점 테러. 누군가 이 사장님 가게에 별점 테러, 즉 별점 하나를 주면서 악평을 남긴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그날 저녁에 이제 포장 주문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와서 실제로 하나 사먹으면 딸기가 3,000원이거든요. 근데 굳이 한 포장 한 개를 시키는데 그대로면 3,500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한 개를 포장해가는 사람 사실 처음 봤어요. 그 좀 약간 찌질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가고 나서 그 테러 리뷰가 그 두 개가 잠깐 갈린 거예요. 좀 내용도 보면 사장에 대한 악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가게에서 직접 사면은 3,000원인 이 탕후루를 굳이 배달앱을 통해서 500원 더 주면서 그것도 딱 한 개를 포장 주문을 한다? 뭔가 좀 여기서 뭐 딱히 이게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상하죠. 이게 배달도 아니고 포장 주문이라는 얘기는 와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한 개를 시키면서 왜 굳이 500원을 더 줄까? 차이가 뭘까요? 배달앱을 통해야 리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도 이상하긴 한다. 왜 연달아서 두 개를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포장 주문을 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짐작하시겠지만 정말 좋지 않은 리뷰였습니다. 아삭아삭한 게 1도 없고 과일을 오래 썼는지 한 입 먹고 바로 버렸다라는 리뷰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손님은 탕후루 꼬치가 끈적끈적한 게 다 손에 묻었다. 정말 최악이다. 웬만하면 리뷰 안 쓰는데 불쾌해서 쓴다. 이런 리뷰를 쓰기 위해서 굳이 500원씩 더 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나 진짜 리뷰 안 쓰는데 뭐 이런 사족을 꼭 따라요. 저런 사람들 보면. 자, 그런데 뭔가 이 수상함, 사장님의 촉, 별점 테러범의 정체를 찾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다고 다 정체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월급 주지 않았던 그 직원 있잖아요. 그 예. 직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아이디를 눌러서 계속 이제 타고 들어가 보신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디에 예전 아이디도 보니까 그 여자친구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닉네임에. 그래서 아, 맞구나.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 맞아요. 남자친구가 했대요. 창피하네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모른다는 듯이 나는 몰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 미안해하기는커녕 여러 부 가게로 전화해서 그 대표 바꿔달라고, 사장님 바꿔달라고 여러 번 요청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카톡 내용. 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만둘 거예요. 라고 했는데 계속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 제보자. 여자 사장님의 동업자인 남자친구분이 그 직원, 내 남자친구, 이 리뷰 테러를 한 그 남자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상도 못한 제안을 받는다는 거죠. 제보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너무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 그런 일이 아닌데, 전화까지 해가지고서는 뭐, 막장 뜨닥하고 그래서 파인애플 뭐 꼬집 빠진 거 사과해라 하면서 그래서 뭐 사과를 했어요 오빠가 그래도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하면서 뭐 계속 막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화하는 목적 자체를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그래서 당시에 그 두 사람이 나눈 통화의 녹취록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사람 간에 뭐 저런 식으로 일종의 시비를 거니까 말다툼이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제보자 남자친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라. 당신 말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면 차라리 찾아와라.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쪽 남자친구가 맞짱 뜰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짱 뜰까요? 라고 하면서요. 뭐 해보자는 거죠? 라고 맞받아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뭐 한 16분 동안 또 그 리뷰에 써진 내용처럼 탕후루 상태가 별로였다는 등 아니라는 등 이런 얘기가 한참을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끝내 합의가 안 된 채로 통화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 직원의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시켜 먹을게요. 또 시켜 먹고 또 할 거예요. 라고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시켜 먹고 또 한다는 건 아마 리뷰 테러를 또 하겠다는 얘기겠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도 그게 잘 안 가요. 그 리뷰대로 정말 맛이 없어서 최악이면 안 시켜 먹어야죠. 근데 굳이 왜 거길 또 가겠습니까?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 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원래 일했던 직원하고 남자친구한테도 연락을 해봤답니다. 네. 근데 여자친구라고 한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버스 아니라고 끊었다고 하고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친구가 탕후루 먹고 싶다 해서 같이 간 거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쓴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금체불권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라는 얘기도 제작진이 했다고 합니다. 아, 노동청 신고, 임금체불. 네. 그러니까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사장님 했는데 야, 받아와서 가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지금 건 거예요, 노동청에? 뭐 일주일이라도 일을 했으면 그 급여를 임금을 뭐 주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 안 줬다는 걸 신고를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지금 문제는 이제 이 테러 부분이거든요. 이 테러를 했던 거 별점 테러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데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 하루에 매출 자체가 한 40만 원 정도 됐던 게 6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요. 어쩌면 좋아. 저도 리뷰 보고 많이 이렇게 주문하거든요. 맞아요. 리뷰는 안 내리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주면 해결될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제 근데 뭐 사실 임금은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 뭐 일했기 때문에 어떠시는 줘야 되고 또 노동청에 신고도 갔기 때문에. 근데 아까 네. 아니 줄 테니까 받아 와서 받아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말하면 뭐 꼭 받아 그 가서 받을 그런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거든요. 뭐 예컨대 뭐 지참 채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계좌로 주든지 뭐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괘씸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임금은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경찰에 뭐 신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정말 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거기 올라왔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보를 주신 건데
그 댓글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는 건 죄다. 사실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상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왜 을들끼리 그렇게 힘들게 서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런 리뷰 이런 건 그야말로 그분의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화풀이 상대로 사이버를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부부가 맹견인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손님 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 주인과 신랑이 하던 대리기사를 문 건데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여기 대리기사 일을 나갔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한 40대 남성이 부산에서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랑 일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콜을 잡으면 아내 차량으로 같이 그곳까지 이동을 하고 또 이 남성이 손님 차량을 운전할 때 아내는 본인 차로 쫓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 16일 새벽에도 이 고객 전화를 받고 아내랑 같이 그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차 안에 로트와일러 맹견이죠. 이 맹견 한 마리 그리고 차우차우 대형견 두 마리 이렇게 총 세 마리의 개가 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어떤 입마개나 목줄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개들이 얌전해 보였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운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네. 운전 중에 대리기사분과 손님, 그러니까 견주 간에 뭔가 다툼이 시작됐다고요? 자, 새벽 2시 30분 정도인데 이 왕복 8차선 정도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운전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 이 견주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욕을 하니까 고속도로 종점 부분에서 대리기사는 차를 세우고 아마 운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대리기사 아내도 아마 그 자리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손님이 대리기사를 차도로 밀어붙이면서 때리니까 이 기사가 그 아내한테 촬영해라 또 촬영하고 경찰 신고하라고 하고 대리기사 이 과정에서 손님 밑에 깔려서 얻어맞았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대리기사의 측의 주장인데 자 저렇게 길 한복판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바로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무슨 공포 영화 수준인 겁니다. 이 손님이 보조석에서 내렸잖아요. 그때 문을 열어놨는데 뒤에 로트와일러가 있었다고 했죠.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고 아내가 말리는데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물고 끌고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저 맹견이 사람을 이렇게 머리 쪽을 물어서 끌고 간다는 게 그렇게 다투는 와중에도 그래서 이 대리기사분이 손을 뻗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로트와일러가 이 대리기사의 손하고 팔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기사분 말씀이 우드득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기사분 주장일 수도 있는데 견주가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뭐 한 5분 정도를 방치하다시피 했다라는 게 일단 대리기사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사진이 너무 참혹해서 일부러 좀 흑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나간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 원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정말 좀 순간 막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좀 너무 끔찍했어요. 자, 네. 그런데 대리기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일방적인 피해자 아닌가 싶었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견주도 나도 맞았다라고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기사께서 이제 피의자로도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내는 전치 2주, 이 남편은 전치 4주 이 대리기사 부부가 둘 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수면제나 진통제나 항생제 없이 살 수가 없고 이 글을 올릴 때도 손이 너무 아파서 올리기가 어려워서 한참 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트라우마도 생기셨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조사까지 받으려니까 참 속상하신 나날입니다. 자 그런데 대리기사가 이렇게 본인의 주장 글을 올리고 나서 이 견주도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자 대리기사가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무서웠다. 네,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 측에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견주 측 주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리기사가 제한속도 60인 구간에서 시속 140km 이상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개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이 먼저 폭행을 하지 않았고 그 대리기사가 먼저 자신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폭행을 했고요. 그 아내도 함께 꼬집고 핥기였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상처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끊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타고 있던 로트와일러가 기사의 아내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차에서 나온 것이고 주인이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흥분해서 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가 평소에는 아주 순하고 성격이 좋다. 누군가 주인을 공격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경비견의 특성상 네, 사슴에서 사자로 변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흥분하면 주인도 무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무서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개를 세게 제지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까 그 영상 잠깐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주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검은 강아지가 그 문제의 로트와일러입니다. 자, 주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저 녀석이 봤기 때문에 저 녀석도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는 말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이 견주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을 올렸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다리 사람 다리 사람 야 그만해라 야 아이고 그만해 자, 저희가 견주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영상이 있으면 명쾌할 것 같은데 일단 음성밖에 없어요. 자, 영상이 있으면 이게 쌍방폭행인지 누가 더 과하게 이제 폭행 그런 범죄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영상이 블랙박스도 있고 지금 촬영한 부분도 있거든요. 두 개 다 좀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촬영한 그 영상도 예. 흐릿흐릿한 것 같아요. 사람하고 개 정도만 구별이 되지 누가 먼저 폭행했고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없고요. 또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사실 있잖아요. 예, 예. 그 블랙박스도 지금 조사를 좀 해봤는데 견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기간이 다 경과가 됐다고 합니다. 또 대리기사 차량 영상은 아예 뒤에 또 흐릿해서 뒤 차량은 잘 안 보이고 결국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또 대리기사는 또 이 견주의 재반박 댓글은 달았는데 욕설은 먼저 들었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거 아니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가속이 돼서 과태료 낸다면 내가 내겠다라고 그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 왜 로트와일러 입막에 안 했느냐? 네. 사실 로트와일러 우리가 법적으로 다섯 개의 견종 그리고 그 견종과 혼종을 맹견으로 분류를 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막이라든가 목줄을 반드시 외출할 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정 맹견이고 이 올해 또 법이 강화가 돼서 그 맹견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보험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긴 한데. 문제가 예. 외출할 때 입마개 하고 이 목줄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차에 데리고 있는 때도 그런 입마개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에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경찰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동물보호법과 무관하게 또 우리가 민법에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는 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동물이 피해를 끼치면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그 형사처벌이나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제가 좀 그 로트와일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개인지 좀 찾아봤더니 미국에서는 인명살상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두 번째 랭크가 돼 있대요. 그리고 사람을 공격한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또 뭐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좀 너무 네. 진짜 교수님도 반려견을 키우시지만 네. 너무 살벌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강아지나 개를 키우면 가족 같기 때문에 애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투사가 돼서 나에게는 가족같이 느껴지고 착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든지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에 우리 애는 순해요 이런 말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나 순하지 상대방한테는 지금 이번 경우에도 자칫 잘못해서 크게 사고가 났으면 미국에서처럼 사실은 뭐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뭐 이번 사건은 법리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아무리 순한다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잘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인은 우리 개는 주인을 공격하면 이렇게 싸나워져요라고 얘기를 해도 언제나 개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우리가 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피해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두 형제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 홍 씨.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형과 비교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형은 판사와 결혼했고 형님 내외를 향한 부모님의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홍 씨에게 맏며느리 흉을 봤다고 합니다. 걔가 바깥님만 잘하지 살림은 영 꽝이더라.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텅 비어있다라며 험담을 늘어놨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판사 며느리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하고 형님을 치켜세우며 홍 씨를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용돈을 드리거나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걸로 한 번씩 크게 생색내는 형님은 아예 제쳐두고 설 명절 음식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 속상하기만 한 홍 씨.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형님 눈치까지 봐야 하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홍 씨는 이번 설 명절 평화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각색했다는 점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요. 아, 이제 설 명절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약간 이번 주간은 설 특집 주간으로 약간 좀 맞춤형 사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의 사연자. 여기저기 이제 가야 될 때가 많은 분들 이제 벌써부터 막 한숨이 나오잖아요. 딱 그분이에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30대 전업주부 홍 씨고요. 결혼 4년 차인데 아직 자식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위로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로 30분 거리에 친정 시가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명절에 특별히 뭐 장거리 이동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아닌데 평소에 또 그런 만큼 많이 불려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형님네 부부 역시도 시가랑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긴 한데요. 이 형님네는 워낙에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 형이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형이랑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 이어서 이 시부모님이 며느리들까지 비교하는 바람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 보통은 막내 예뻐하는데 내리사랑 아닌가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5살 터울의 형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역 전체에서 알려주는 수제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자랑인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 형이 뭐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하고 안 놀아주고 맨날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은 부모님이 차별해서도 속상한데 이 형이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늘 심심하고 뭐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형이랑 뭐 사이가 좋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형에 대해서 뭐 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 형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길 중에 하나인데 동종업계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무려 판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정말 비교당할 운명에 처한 거죠. 아, 셉니다. 네, 변호사 또 며느리가 판사. 결혼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쾌히 그 시부모가 수긍 안 했어요. 지혜리한테 물어봐야지.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가족끼리 여행을 좀 가려고 이제 남편이 다 여행 계획도 다 짜놨는데, 둘째 남편, 가족 단톡방에서 형이 거기 좀 별로다 후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 한마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지. 다시 알아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깽깽깽깽깽.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하고 홍 씨는요. 남편을 애써 위로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본인도 좀 차별하니까 형님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지열이네 형님이 어쨌길래요?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저 형님은 변호사고 이 며느리는 판사다 보니까
뭐 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 또 그 시댁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펑펑 쓰셨다라고 하네요. 뭐 철철이 과일 보내고 뭐 보약 보내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 가전제품도 막 그때 TV 냉장고 다 바꿔주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따라 할래. 뭐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근데 더 좀 이상했던 건 아니 그러면 시어머님이 이렇게 되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되게 좋아하면서 자신한테는 또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이 더 기죽지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큰며느리가 돈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 또 흉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저 판사라면서 지 남편 뭐 돈 버는 거 다 하겠다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젊었을 때 돈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니까 오히려 사인자 입장에서는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아... 교수님, 네. 그러면은 큰 며느리 앞에서는 아이고 너 이런 거 뭐 굳이 사서 보내냐, 아이고 우리 아기 막 이래놓고 둘째 며느리 앞에서는 아유 걔는 왜 이게 무슨 심리예요 도대체?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명은 뭐 돈을 잘 벌거나 각종 직업에서 한 분은 이제 뭐 그냥 돈을 벌지는 못하면 이 시어머니들이 이 돈 벌어주는 며느리는 이제 뭐 고맙고 인정하고 좋으면서도 사실 불편함도 있는 거죠. 아유 제대로 이제 뭐 나긋나긋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한 며느리한테 막 이렇게 솔직하게 하고 하는데 이 편한 며느리는 또 중간중간 굉장히 서운하거나 비고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전 상담사로도 받고 사실은 그냥 뭐 친구들에게서도 받고 이럽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사연자한테 뭐 고맙다는 말하기 쑥스럽다고 괜히 맏며느리 뭐 흉을 보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또. 아,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형님 앞에서는 사연자 흉 보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을 이 사연자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왜냐하면 형님이랑 평소에는 딱히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 시아버지 생신 앞두고 웬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형님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동서 근데 어머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잘 좀 챙겨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만 이 홍씨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뭐 가까이 사는데 얘는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걔 SNS 보니까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먹던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더라. 뭐 이런 흉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배신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일단 한바탕 쏟아냈고요. 시아버지 생신이고 뭐고 난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홍 씨도 착한 게 금방 마음을 또 고쳐 먹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야지 싶어가지고 시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굴전이었는데 이거 굴전도 하고요. 막 좋아하시는 반찬들 막 싸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본때를 보여드려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유 참 뭐하러 그걸 그냥 요리를 해서 또 갖다 줘 또. 그리고 이제 이 홍 씨 입장에서는 아 기죽지 않고 나 할 거 다 하겠다 라는 마음에 수산시장 가서 굴도 제일 좋은 거 고르고 그걸로 정성껏 굴전하고 다른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 식구들 다 모여서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아, 저녁 먹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필 형님만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하다가 일찍 집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갔더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바이러스면 사실 다른 사람들도 아파야 되는데 아,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씨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 때문에 탈이 난 것 같은데 뭐 이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 죄를 다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덮어 쓴 겁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앞으로 굴전 절대 해오지 마라 그러고 괜히 이제 눈치 보기에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왠지 이게 작전인 것 같은데 또 딴 데서 먹을 탈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니, 그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혼자만 노로바이러스에 같이 걸리죠 동상은. 어쨌든 그 굴전 사건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이제 형님네가 한 번 정도 밥 먹을 수 있다 시간이 딴 데 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머니가 아 이거 잘 먹여 보내야 된다 너 홍 씨한테 와봐라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괜히 굴전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싱싱한 식재료 좀 사용해라. 아, 이런... 미리 사놓지 말고 음식하기 전에 바로 사서 요리해라. 간섭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또 좀 얘기가 좀 있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형이나 형님이나 상의를 좀 하고 묻고 싶다는 거 그 위주로 마련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그 형님하고 네 시아주버니 먹고 싶은 걸로 해라. 아, 자, 그러면 일은 일대로 하고 또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속이 부글부글한 막내 며느리 홍 씨 그놈의 굴전이 뭔지 형님이 뭘 좋아하시나 물어보려고
진짜 자존심 팍 죽이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는데요. 박상희 교수, 이재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 어머님이 이번 설에 형님 뭐 드시고 싶어 하나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어머니도 참. 그러실 것까진 없는데 동서도 알겠지만 내가 그때 굴전 먹고 너무 고생했잖아. 굴전만 아니면 돼. 아, 그 굴전. 아, 그 다 멀쩡했는데 그 형님만 그랬죠? 아, 그 면역력 너무 떨어져 있으신가 봐요.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드세요. 돈도 많이 버시면서. 내가 재판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 동서, 혹시 능이버섯 좀 보낼 테니까 그걸로 전골 한번 만들어 볼래? 그건 안 만들어 봤을래나? 아, 그게 몸에도 좋고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능이버섯이요? 아, 좋다. 너무 좋다. 그 요즘 요리법 찾으면 다 나오는 거 알죠, 알죠? 뭐 어떻게 버섯 알러지는 없으시죠? 동서도 참, 어저께도 먹었는데 무슨. 아, 그리고 내가 한우도 좋은 거 보내놨으니까 같이 먹자. 그럼 부탁할게. 수고해, 동서. 화이팅. 아, 지금 채팅창에 채팅창에 박상희 퇴출. 아, 때리고 싶어. 야, 진짜 너무너무 싫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비교하는 시어머니의 눈치 주는 형님까지 이번 명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뭐 사실 답을 드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어떤 상담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본인이 잘 하셔서 이거를 극복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만만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본인이 성원하신 게 하시는 건 하시되 본인이 성원하신 게 있으시면 그건 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다 쌓아두고 참으면. 아, 근데 상대가 판사인데. 아, 판사라고 해서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판사가 뭐. 아, 집에서도 판사예요? 법정에서도 판사지? 아니, 그래도 뭐라도 뭐라고 탁 얘기하면 다 받아칠 것 같은데.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딱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형님이 저기 저 법원에 가서나 판사지 여기서도 판사냐고. 아. 자, 일단 먼저 박 변호사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좀 하시기 어렵지 않나, 이 상황상. 저는 또 뭐 이럴 때는 남편을 좀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편한테 잘 쏘아붙으시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다 얘기를 좀 하시고 이런 이런 사정이 가면 남편이 그 상황에 맞게 또 어머니나 형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본인이 해가지고 혹시나 또 해코지 당할까 봐 걱정되네요. 평생을 깽깽깽깽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남편은 좀 더 그 상황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본인보다는 남편을 통해서 의사표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렇게 생겼는데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요. 네. 아, 뭔가 좀 위축돼 있는 위축돼 모습인데. 있네요. 예. 남편들이 자, 풀어내는 경우가 없던데 남편들이. 자, 교수님의 네. 처방. 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을 때가 비교 당할 때거든요. 근데 이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편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보통 가정은 남편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 가정은 남편은 또 이 비교로 인해서 더 깊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아마 얘기를 하면 정말 크게 싸움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머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면 이 그 며느리가 내가 이 계속 이런 입장으로 계속 어머니를 이렇게 받들어 주는 걸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단호하게 이걸 안 하고 거절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가장 답답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으로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좀 좋으셔서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너무 이제 좀 싹싹하고 좋으신 분 같아서 어떻게든지 좀 어머니하고 조금이라도 좀 진솔하게 내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내가 더 편한 건지 동서 그 형님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하시는데 내 앞에서만 그런 건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악해서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나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마음이 녹아드시면 어머니와 같이 잘 지내시면 되고 아 이건 난 정말 비교당하고 이용당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정말 불편하시면 나도 딱 안 하고 노 해야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S님 그냥 시댁이랑 형네랑 사이좋게 지낼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쌀리님도 미움받을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오주환님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나 봐 하셨고요. 부산지수님 가지 마세요 이거 부당대우입니다 화병 나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바로 용의자였습니다. 이 경찰이 이 여성에게 가는데요. 가다 말고 다급하게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 운전석에는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까 그 여성이 앉아있고요. 경찰의 제지에도 이 여성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훔쳤어. 맞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 몰래 조수석 쪽으로 올라타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경찰차를 탈취해서 달아난 겁니다. 이 곧바로 다른 경찰들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시속 160km로 무섭게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시야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이거 설마.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그만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고 만 건데 그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This moron stole a police vehicle and killed two human beings. This is her criminal history. If this person would have been in jail, I would not have two dead innocent people. 네,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두 명이 숨졌고요. 경찰차를 훔쳤다던 이 여성 역시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또 있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역시나 아직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사고 조사에 나선 한편 여성이 수많은 범죄 이력에도 수감이 안 됐던 것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사람들이 건물 난간에 모여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려는 건데요. 옹기종기 모여서 한 장 찍고 이제 흩어지나 했는데 네, 한 사람만 빼고는 또 한 장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난간이 통째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거? 혼자 남은 여성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얼었어. 네, 아래서 사진 찍어주던 사람도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4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진 이들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보건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 이곳 리조트에서 세미나가 열려서 모였던 겁니다. 골절에 타박상까지 괜한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서 있던 곳, 허가 안 받고 불법 증축한 발코니였습니다. 게다가 부실한 건축 자재로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국이 나섰습니다. 리조트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요. 잘못된 거 발견되면 전면 폐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자, 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뒤차 천천히 슬금슬금 움직이는데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쿵!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살짝 놀란 두 남녀의 모습이 보이죠? 아이, 진짜 짜증나! 네, 사랑이 흘러넘칠 때입니다. 자, 도로에서 그것도 빗길에서 전방 주시는커녕 서로 입술에만 주시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건데요. 입맞춤에 몰두한 나머지 차가 움직인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 밟을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 애정행각은 집에서 해라! 뽀뽀하고 돈 내게 생겼다! 라고 놀렸습니다. 아유, 망측스러워. 자, 다음은요. 자, 이번엔 둘이 아니고 혼자입니다. 캄캄한 밤 차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죠.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손으로 빛을 가리는 남성이 보입니다. 남성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 문을 여는데요. 남성이 멈춰있던 곳 다름 아닌 도로 위였습니다. 게다가 갓길도 아니고 무려 2차선 도로 위에 떡하니 멈춰서 있었습니다. 자, 역시 문제는 술이었어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Oh, mate, you're right. What's up, sir? You're parked and you're rested in the middle of a dual carriageway? Oh, no, not this one. Not this one. Have you had any alcohol this evening? Yes? Yes. Right. You're in the middle of the road. This isn't a lay-by. 술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잠이 쏟아지자 시동도 안 끄고 도로 위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행여나 뒤에서 차라도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뭐 다행히 경찰한테 먼저 발견이 됐네요. 그렇군요. 아유, 참. 왜 저렇게 잤어?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